아들, my son, 성적이 대체 이게 뭐니? 엄마 90점이면 그래도 반에서 3등을 하는 거 같아. 베스트 오브 베스트야. 마미는 우리 아들에게 실망했어. 너의 실력? 사회에 나가면 끝이야 끝. 루저, 루저가 돼버린다고. 그래도 90점이면 괜찮지 않아요? 난 잘했다고 생각하고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해. 넘버원이어야지. 넌 누가 말해도 마음이 아들이잖아. 안되겠다. 요즘 그 이상한 그 리하? 라는 친구랑 어울려서 성적이 내려간 것 같아. 오늘부터 그 친구랑 놀지마. 스톱. 그리고 학원도 다시 엄청 보낼 거니까 이제 빨리 공부해. 언니! 엄마가 양말이나 옷가 같은 거 집에 오면 빨리 바구니에 넣으라고 했어! 했어! 아이 엄마! 나 지금 컴퓨터 빨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게 속이! 엄마한테 바락바락 빨리는 파는 거 봐라! 아이 너 진짜 안 되겠네? 어! 어 뭐라고! 당장 거꾸로 뒤집어 놓은 양말이랑 오늘 입은 옷 빨래 바구니에 넣어놔. 좀 마를 때. 아 진짜 짜증나. 성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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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투미스. 와 오늘따라 비스비도 웃으셔 떨어지는 걸. 리아야 아무리 아빠를 닮았다지만 너 너무 더러운 거 아니니? 너 때문에 엄마가 잔소리 안 한다고 아빠한테 가정에 무책임하다가 화내시잖아. 어? 에? 에? 아빠도 반해서 아들 동네 되나잖아요. 아빠는 어른이니까 알아서 할 거야. 근데 넌 아니잖아. 머리에서 비듬이 이게 뭐야? 더러워 죽겠어. 적당히 더러워야지. 시궁창 냄새. 아빠 잔소리 그만하고 뽀뽀해줘요. 따라와. 아니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 모임. 아 절로가. 야 아우 더러워라. 버림받았죠. 미미야 내가 이쁘게 화장시켜줄게. 고마워. 엄마가 엄마 화장품으로 장난치지 말고 그러라고 했지?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궁금해서. 아니 저도 이쁘게 화장물이 하고 싶단 말이에요. 아이, 그리고 요 미미한테 화장해줄 거였어요. 안 돼. 엄마 화장품 마음대로 가지고 놀지 말라고 했지? 손 들어! 번쩍 들어! 그대로 벌 서고 있어. 엄마가 손 내리라고 할 때까지. 아, 엄마. 언제까지 우리는 잡아야 하는 거? 언제는 나를 사랑한다. 왜 어째서 이제 더 이상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는 거야? 어른들의 말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 거야? 나는 어린애가 아니라고. 애 맞잖아. 아무튼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너희랑 놀지 말래. 그럴 순 없어. 넌 우리 개노답 사명제 중에 한 명이잖아. 어른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막 자유롭게 하고 잔소리도 안 듣고. 그렇긴 해. 공부도 그만하고. 마리도! 리아도! 너희들도 나처럼 모든 몹쓸 어른들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없어졌으면 좋겠어! 아주! 아유! 없어져 그냥! 맞아! 맞아! 맞아. 어른은 우리를 위협하는 위험한 짐승들이야. 내가 그 소원을 이뤄줄게. 대신 절대로 어른들을 다시 그리워하거나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면 안 돼. 우리가 절대 지켜야 할 약속이야. 아 당연하지! 어? 근데 넌 누구?
뭐지? 내가 왜 쓰러져 있지? 얘들아 일어나봐. 얘들아. 아이,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막 정신을 잃었어. 아까 그 처음 보는 언니가 소원을 이뤄준다고 하더니 갑자기 빛이 막... 맞아, 방금 걘 어디 갔지?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나 가볼게! 어, 오빠! 우리도 집 가야 돼! 엄마 아빠가 혼낼 거라고. 빨리 가자! 아, 또 혼내겠네. 아이, 진짜 지겨워, 지겨워. 나도 갈래. 무자와. 어서 오너라. 다녀왔습니다. 응? 어? 다들 어디 가셨지? 어? 에? 뭐 엄마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어? 어? 엄마 핸드폰이 여기 있어. 어? 고참. 어른들이 이 시간에 다들 어딜 가신 거래? 에? 여보세요. 댕댕아. 왜? 리아야, 뭔가 이상해. 집에 아무도 없어. 우리 집 취사 할아버지도, 엄마도, 아빠도. 어? 우리 집도 엄마 아빠가 없던데? 아까 그 여자애가 이 세상에 어른들을 다 없어지게 하는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잖아. 설마? 그럼 이 세상에 어른들이 모두 사라진 거야? 야, 잠깐 전화 끊어봐. 주립대한테 전화 왔다. 여보세요? 야, 리아야, 진짜 이상해. 마을에 어른들이 다 사라졌어. 모든 가게가 다 열려있는데 어른들만 없어. 우리 동네 애들도 전부 다 부모님이 사라졌다고 다 축제 분위기라고. 뭐라? 어른들이 모두 사라졌으니 우리 개도답 삼형제 재밌게 오늘 너희 집에서 제대로 놀아보자고. 뭐야? 어른들이 다 사라졌다고? 오우스! 그럼 엄마 화장품 가지고 놀아도 되는 건가? 오우스! 야호! 우후! 이 시간에 공부를 안 해도 된다니 꿈만 같아. 어른들이 없어지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라니. 그럼 이 시간에 야식도 처음 먹어보겠네. 야, 저 녀석 설마 새벽에 배달을 시킬 생각인가? 난 그러면 피자 먹고 싶다. 난 돈가스. 그러면 기다려봐. 자, 피자도 담고 돈가스도 담고. 예, 뭐야 이거? 야, 배달이 안 된대. 설마 어른들이 없어진 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 큰아님. 그러고 보니 어른들이 없으면 피자를 만들 어른도 없어지는 거고 배달을 해줄 어른도 없어지는 거잖아. 아, 네. 아, 네. 내 돈 가서. 내 돈 가서. 내 돈 가서. 아, 다이저브, 다이저브. 그래도 어른들이 없는 게 더 나. 안 그랬으면 댕댕이 너 지금 공부하고 있을걸? 어? 그건 맞아. 그럼 우리 그냥 베개 싸움이나 할까? 좋지! 선빵 필사! 덤비라! 아니야, 이건 애들아 베개 싸움이 아니잖아! 아이, 그만! 아이, 그만해. 아이, 나 그럼 컴퓨터 게임할 거야. 재밌었는데. 그래. 어? 장크전? 춥다, 추워. 오빠, 이젠 카세도 끊겼어. 전기도 끊겨서 컴퓨터도 못하고 전화도 못해. 이게 다 어른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야. 어른들이 사라지니까 전기도 못 쓰고 가스도 못 써. 게임링도 덜 지났는데 아무것도 못해. 망했다고.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식량이랑 너희 집에 있는 식량 모두 합쳐서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 앞으로 하루 이틀이면 이제 되면 우리는 꼬절쩍 굶어 죽게 될 거야. 아, 빨리 죽어.
먹을 걸 구해야 돼. 근처에 마트가 있으니까 마트로 가보자. 통조림 같은 건 먹을 수 있을 거야. 아, 좋아! 어, 오빠들은 안 가요? 난 기운이 없어서 내 것까지 부탁해. 나도 늑대 혼자 내버려두기가 좀 그러니까 부탁할게. 너희 둘로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으니까. 에휴, 내가 없으면 아무도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가자 말이야. 어? 우와, 오빠! 아직 마트 안에 먹을 게 많은 것 같아! 오, 그럼. 어? 너가 좋아하는 참치 통조림도 있을걸? 뭐라고? 야호! 예, 너희 뭐해? 당장 끄지? 여기 놀이기가 잽지했다! 보니까 나보다 한두 살 정도는 적은 것 같은데 형으로서 말하지! 당장 비켜! 이 녀석들 매운맛을 보여줘야겠구만! 이 맛집의 모든 건 우리 쌍둥이의 것이야! 당장 하자! 지체! 어 머리야! 머리야 지금이야! 챙겨! 통조림 훔치라고! 알았어! 아! 야! 야! 응? 어? 왔어? 먹을까? 죄송해요. 마트를 점거한 재민이 녀석들이 있어서 아무것도 못 가져왔어. 근데 오늘은 마리도 다 같이 자자. 전기장판도 안 되고 보일러도 안 돼서 추우니까 붙어서 자면 더 추울 거야. 네. 엄마 아빠 보고 싶다. 엄마 아빠가 돌아왔으면 좋겠어. 어른들이 모두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아빠 엄마 엄마 돌아와요. 약속했잖아. 어른을 그리워하지 않기로. 돌아와달라고 하지 않기로. 야? 어떻게 들어왔지? 너 그때 놀이터에서 봤던 우리 소원을 이루어줬던 아이잖아! 우리 엄마 아빠 돌려줘! 어른들은 아이들이 지금 시간에도 폭행해. 그 이유마저 힘이 없고 연약하다는 이유로, 그저 짐이 된다는 이유로 우리 아빠와 엄마는 나를 매일매일 때렸어. 너희들도 지금까지 괴로웠었지. 우리 엄마는 슈퍼 뚝대지지만 날 위해 따뜻한 밥을 해주셔. 우리 엄마는 매일 나한테 잔소리하시던 내가 아플 때 옆에서 날 지켜주셨어. 우리 엄마는 공부하라고 매일 그러셔도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상냥한 포옹을 자주 해주셨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어른들을 되돌려줘. 뭐? 그럴 리 없어. 그럼 우리 부모님만 그랬던 거야? 아니야, 어른들이 그럴 리 없어. 그들을 사랑하다고! 힘이 없는 날 죽이고 그 놀이터에 날 묻어버렸다고! 뭐? 널 죽였다고? 그래, 나 같은 건 나쁜 아이라며 날 놀이터에 몰래 묻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지.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어떻게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지? 하지만 모든 어른들이 그런 건 아니야. 우리 부모님과 어른들을 모두 되돌려준다면 널 괴롭혔던 그 어른들이 너에게 했던 끔찍한 짓 모두 처벌받게 도와줄게. 어른들은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그렇다면 어른들이 아닌 우릴 믿어보면 되잖아. 그래, 나를 믿어. 나를 믿어! 나를 믿어! 이번에는 꼭 그 약속 지켜.
아침밥 해야지. 어? 아니 얘들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에서? 일어나. 댕댕이랑 늑대는 왜 우리 집에 와 있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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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돌아왔어! 어른들이 돌아왔나 봐! 엄마! 아니 얘들 왜 이래? 아니 그리고 거실 왜 이렇게 차가워? 그럼 우리 엄마한테 돌아온 건가? 우리 엄마한테 돌아온 건가? 나 엄마 보러 와라. 이 녀석도 엄마. 죽었네. 어? 왜 엄마 보고 싶은데? 우리 그 아이랑 약속한 게 있잖아. 오. 뭐야 긴급 뉴스네. 우리 동네 사건인가 본데. 미녀마을 놀이터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평소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목격자의 증언과 함께 아이를 살해한 범인은 다름 아닌 보호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아이를 폭행했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놀이터에 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를 해친 두 범죄자에게는 법원의 최고 형량인 징역 1100만 년을 내렸으며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